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황생리기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좁쌀링의 구비리 자녀의 논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좁쌀링이를 찾아 그 구별이 어려운 황새냉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에서 피하거나 등하시되었던 황새냉이와 좁쌀링의 구비리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산 아래 언덕지형으로 저지대의 논밭줄에 비해서 아주 건조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 앞을 보세요. 천천히 살펴보면 잎이 다소 작아 보이고 잎줄기 역시 다소 많아 보이긴 하지만 황새냉이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습이 많은 논밭 주변이나 강변의 습지 등에서 보여야 할 황새냉이가 왜 이 건조한 곳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황새냉이 자생기가 틀린 걸까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럼 바로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서 뿌리를 보면 금방 확실해집니다. 보라, 황새냉이의 수염뿌리가 아니네? 이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굵은 뿌리가 아래로 분지, 즉 나누어지는 비후형 뿌리입니다. 그죠? 전 영상에서 황새냉이는 수염뿌리, 좁쌀냉이는 비형뿌리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이것이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좁쌀냉이입니다. 지상부는 얼핏 보면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새냉이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 어렵다는 좁쌀냉이를 찾으신 겁니다. 이거구만 하면서 약간 어깨가 으쓱 올라가시죠? 그렇다면 백과사전 등에 기재된 대로 황새냉이는 습지대, 좁쌀냉이는 건조지역, 이렇게 단언적 결론을 내리면 쉽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혼동되는 또 하나의 문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사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의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황새냉이가 서식할 법한 습지대인데요. 그런데 여기를 왜 왔을까요? 궁금하고 의아하시죠? 자, 그럼 앞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식물은 주변 환경과 겉모습을 봤을 때는 영락없는 황새내기로 보이죠. 그죠?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뽑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 수염뿌리가 아니네? 이런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하시겠지만 이것은 분명 B형 뿌리의 좁쌀냉이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나물 하나 알기가 이렇게 복잡해서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백과사전이나 SNS 등에서 황새냉이와 좁쌀냉이의 차이 또는 구별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잎의 크기, 잎줄기의 밀도, 털의 다소, 그 다음에 줄기의 진입 여부, 자생기 순서로 각 요소들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잎의 크기인데요. 황새냉이의 잎이 더 크고 특히 정소잎이 2배가량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체의 관찰 결과 그 중에는 척소엽과 뚜렷한 차이가 없는 그런 개체도 많아서 근본적인 구별 방법은 되지를 못합니다. 둘째, 입줄기의 밀도인데요. 즉 좁쌀냉이는 빽빽하고 황새냉이는 다소 생긴 형태라고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역시 보시는 것처럼 밀도로 구분하는 것은 개체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다소 주관적 요소이고요. 그래서 실제 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요소 역시 근본적인 구별 방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셋째는 털의 다소인데요. 즉 털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인데 좁쌀냉이가 털이 더 많고 황새냉이는 털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그런 구별법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다수 개체에서 관찰을 해보면요, 자생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 역시 근본적이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입줄기의 직립 여부인데요. 수염뿌리에 비해 비형뿌리를 가진 좁쌀냉이가 튼튼한 비형뿌리에 기반해서 줄기를 고추 세울 수 있어서 구별법으로 타당할 수 있다는 상식적 유추를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요소 역시 주변 환경에 따라 직립형이 아닌 비스듬한 형태의 좁쌀냉이도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는요, 이 역시 근본적 구별 방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생지에 의한 구별법이 남았는데요. 흔히 사전 등에서는 황새냉이는 습기가 많은 지역에, 좁쌀냉이는 건조한 지역에 자생을 하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죠? 좁쌀냉이는 이런 습지나 건조지역과 습지 중간지역에도 조금만 찾아보면 적지 않게 자생하고 있음을 이번 촬영을 통해 금방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습지에서 이렇게 황새냉이와 좁쌀냉이가 공존한다면 좁쌀냉이 주된 작생지인 건조지역에도 황새냉이가 함께 자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건조지역에선 단 하나의 황새냉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좁쌀냉이의 주된 자생지인 건조지역에서는 약 500포기 이상의 좁쌀냉이 개체를 확인해 봤지만요, 단 하나의 수염뿌리를 가진 황새냉이는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100% 비형뿌리 좁쌀냉이만 발견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수염뿌리로는 건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딱딱한 지대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습지지역의 식물들은 대부분 수염뿌리의 형태이고 건조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붉은 뿌리인 점을 생각해보면요, 쉽게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습한 지역에서는 황새냉이와 좁쌀냉이가 공존을 하고요,
지상부의 모습만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별 방법은 뿌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반면에 건조지역에서는 오로지 좁쌀냉이만 발견되고 황새냉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종균의 기본적 구별 방법은 실익이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고려해보면요. 황새냉이와 좁쌀냉이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구분 방법은요. 특히 구별이 어렵게 공존한 습지에서 황새냉이는 수염뿌리, 좁쌀냉이는 비형뿌리라는 뿌리에 의한 구별법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황새냉이와 좁쌀냉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던 잎의 크기, 잎줄기의 밀도, 줄기의 직립성, 털의 다소, 다생지 등으로 구별하는 기본적 구별 방법의 한계를 살펴봤는데요. 더욱 쉽고 간명하고 확실한 뿌리 형태에 의한 근본적 구별 방법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황새냉이는 수염뿌리, 좁쌀냉이는 비형뿌리라는 뿌리를 통한 구별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